자, 먼저 홈팀 강원FC입니다. 이범현 골키퍼가 역시 오늘 경기 골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어서 4명의 수비수입니다. 정승용과 발렌티노스, 김호규, 박창준이 들겠고요. 오범석과 박정수, 황진성이 허리라인 미드필더를, 그리고 정석과 디에고 제리치가 3명의 공격수로 나섭니다. 이어서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이진영 골키퍼 역시 오늘도 출전을 하겠고요. 오늘은 3명의 수비수입니다. 분호자와 김대중, 강지용이 맡아주겠고요. 이어서 김용환과 정동윤, 고슬기, 한석종 3명의 공격수는 박종진과 문선민 후보사입니다. 왼쪽 진영의 강원FC 선수들 주황색 유니폼이고요. 오른쪽 지역에는 흰색 유니폼의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팀 선수들입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를 시작해보고 있는 느낌이 되겠고요. 빼앗았고요. 정석합니다. 왼발을 올려줬어요. 박스 바깥쪽에 한 번 뚝치고 띄우고 채치고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반칙입니다. 지금은 거의 아크 정면 부분에서 지금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김용환 선수가 볼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 볼에 대한 수비가 강원이 상당히 좋았어요. 볼을 뺏는 이후에 정석화 선수의 패스가 아주 정석화 같았습니다. 자, 제리치! 시작하자마자 강원FC가 홈경기 첫 골. 자, 선취 득점을 앞두갑니다. 말컹 보고 있느냐. 지금 19번째 골이고요. 그렇죠. 리그 19호 골. 네. 말컹을 지금 뭐 바로 따라가는 또 제리스예요. 네. 야, 강원의 상승이 무섭고요. 네. 지금도 프리킥을 내준 인천호수는 아쉬웠지만요. 야, 그렇죠. 야, 제리치 선수의 지금 프리킥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지금 감각적인 슈팅이 나왔어요. 자, 강원FC가 연결 좋아요. 챙겨줬습니다. 디에고입니다. 자, 가감하게 해야죠. 따라가고 있고요. 감하게 해야죠. 디에고예요. 디에고인데요. 디에고죠. 디에고죠. 잘못이요. 반대쪽에 슛! 들어갔다! 디에고! 네. 다섯 번째 골.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강원FC가 전반 초반부터 두 골 인천 유나이티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강원은 제리치만 있는 게 아니죠. 디에고도 있습니다. 네. 이게 축구입니다. 네. 야,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인천의 수비인데요.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 네. 전반 초반부터 이렇게 되면은 지금 10분도 되지 않았어요. 홈분여에 나온 지금 디에고의 골인데요. 지금도 볼 끊었느니 역습이었는데요. 예. 연결이 기가 막혔고 1대1 상황에서 디에고의 강력함이 있잖아요. 네. 자신 있게 돌파하면서 마무리 짓는 디에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원을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럼요. 네, 좋아요. 연결됐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반대쪽이요. 찬스요. 정석한대요. 정석한대요. 골키퍼 치바시 반대쪽. 이 축구가, 야, 이거 전반전에만 이렇게 경기 만들어진다는 건요. 그렇죠. 야, 인천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네, 짠벌 수비 어디 갔나요? 네. 진성의 득점 3대0이 됐습니다. 와, 이거 망연자실이고요. 네. 야, 이 강원의 공격 대단하네요. 아, 지금은 네. 인천을 상대로 지금 전반 12분 만에 3골째가 들어갔어요. 야, 공격을 네.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은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야, 황진성 선수도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골이 되겠어요, 리그에서. 아, 황진성 선수도 그동안 경기 뛰지 못했는데. 많이 없었죠. 네, 많이 없었죠. 네. 연결되기 전에 빼앗깁니다. 문선민에게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압박을 통해서 공을 차지합니다. 김용환 좌측 부근에서 넘어졌고요. 반칙입니다. 자, 인천도 이렇게 되면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게 됐습니다. 자, 김용환 선수 조금 더 이렇게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도 이 오범석 선수가 괜히 흥분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무고사예요. 자, 무고사인데요. 무고사! 자, 볼까요? 지금 가까운 쪽을 노렸거든요. 예. 네. 지금도 디에고 선수하고 다른 선수들이요. 예. 월은 피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자, 반대쪽에서 반대쪽이죠. 살짝 넘어갑니다. 야, 박종진이었는데. 네. 강지용을 뺍니다. 강지용이 빠지고 아길레를 투입하고 있는 안드르센 감독입니다. 이거는 뭐 초반에 지금 더 이상 점수가 벌어지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전반전에 어떻게 보면 패착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공격을 수비, 방어하려고 했었는데 예, 자, 문선민이 문선민이 먼저 야, 걷어냅니다. 야, 따라갈 수 있는 골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문선민 선수 지금 한 템포 빠르게 갔어야 돼요. 네. 예. 하지만 저런 문선민의 존재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인천의 공격의 강점이에요. 능력이죠. 네. 네. 다시 아길라르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문선민 괜찮아요. 라인 건너왔고요. 무고사를 봤습니다. 수비 사이에서 문선민 봐줬고 좌측 문선민 두 명 수비 붙었습니다. 다시 무고사. 연결 좋아요. 연결 좋아요. 맞지 못했습니다.
야, 고슬기 선수였는데. 예. 상대가 다 내려왔지만 지금도 예. 아주 아하. 오랜만에 강원 FC가 올라옵니다. 맞죠, 디오고요. 디오고 속도를 한번 보여줬고. 네, 자, 또 살아가죠, 디오고인데요. 디오고죠. 이지형 골키퍼가 맞습니다. 좋은 기회를 보여줬어요. 공간에도 줘야죠.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정숙과 뛰어들어갑니다. 풀어줘 있습니다. 태클. 태클 실패. 정상대요. 정상대요. 오른쪽 반대쪽인데요. 그렇죠. 짜리지. 디오고. 디오고입니다. 디오고 슛. 다시 걸립니다. 연달아 한번 몰아쳤던 강원도의 힘이었습니다. 계속 성공을 다시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정석호가 뛰어들어갑니다. 오른쪽 코너킥 플레이 근처에서 다시 자, 박스 쪽으로 전개됐고요. 올라가는데요. 올라가고 박스로 갔습니다. 이진영 골키퍼의 선방. 박창준 선수까지 그렇죠. 전까지 지금은 위협을 합니다. 이 선수가 예. 새내기인데요. 예. 야, 두 명을 갖고 놉니다. 그렇네요. 문수민, 문선민, 고슬기. 와, 네. 두 명이 주고 위협 출전까지 네. 이렇게 두 팀의 24라운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3-0 강원 FC가 앞서가는 상황. 강원도에서 홈팀 강원 FC가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맞바꿔서 왼쪽에 원정팀 흰색 유니폼의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 오른쪽에는 강원 FC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비만 잘하면 또 묘미가 있다고. 그렇죠. 이제는 아니죠. 예. 수비수도 골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미스를 올렸습니다. 박찬준 선수 예. 센스가 있네요. 예. 자, 일단은 경고가 나왔고요. 예. 황진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스 오른쪽 가까이 붙어서 올라갑니다. 예! 제리치다! 제리치! 이게 20호 골입니다. 말콤 보고 있느냐? 나도 핸드까지 간다! 네. 선수 이 킥 보세요. 네. 날카롭죠? 황카카 맞네요. 정말. 맞습니다. 네. 지금도 킥에 아주 아하. 기가 막히게 올라갔고요. 예. 수비수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낙하 지점, 타점. 이야, 깔끔한 클리어입니다. 완벽한 뭐 득점이다. 수비가 아니고 예. 공격수가 깔끔하죠. 끝도 저기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자, 인천은 이렇게 되면 너무 다급해져. 높았습니다. 김용환 선수인데요. 예. 다시 박정수. 예. 그리고 전반전에 굉장한 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 턴이 있었고. 반대쪽이죠. 이렇게 되면 말콩의 뭐 21억 골 똑같이 헤트트릭으로 달성하고 있는 제네체. 오늘 오른쪽에서 오늘 강원은 보여준 거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야, 이러면 오늘 세 골 아니죠. 네 골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골 다섯 골도 제네체 선수. 그런데 야, 폭격기입니다.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 자, 다시 보내 제이구가 뛰어내려갑니다. 제이구 속도를 내고 있고 공 살립니다. 좌측입니다. 자, 과감하게 하죠. 디에고인데요. 디에고 박사치는 골. 골키퍼 퍼칭. 자, 한번 디에고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공격. 오범석이에요. 오범석이었군요. 오범석. 오범석인데요. 야, 직장인데요. 반대쪽이죠. 이걸 맞추네요. 넘어갑니다. 야, 임찬열 선수인데. 야, 오범석 선수 언제 온 줄 알았습니까? 이현식입니다. 이현식인데요. 디에고죠. 디에고. 이런 슈팅 아마 제가 디에고 선수가 이런 슈팅 때려서 골 넣는 거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디에고의 와. 굉장한 원더골이 나옵니다. 와, 골 세레브레이션 예. 넘버텐입니다. 예. 이야. 자, 이렇게 디에고가 홈 팬들에게 인사까지 6-0. 와. 정규 시간 90분은 모두 흘러간 상황. 길어요. 찬스죠. 네, 다시 한번 자리치고 있어요. 이현식 제치고. 야, 자, 박상준 7-0 제리치는 네 골째. 이야, 지금 교체에서 들어간 선수죠. 네. 이야, 이현식. 이야, 이현식 선수가 완벽하게 네. 돌파를 했고요. 네. 제리치 이거는 완전히 또 수준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와, 미치 선정 대박이고요. 네. 7-0입니다. 7-0에 제리치는 이렇게 되면 말콩 앞서가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헤드트릭 아니라 그랬죠. 네 골 들어간. 이야. 네.
이렇게 오늘 두 팀의 24라운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점수는 7대0입니다. 아, 이건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네, 전체적인 선수들이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고 네. 자, 경기력 자체도 퍼펙트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